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찌리박의 대충 요리, 대충대충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궁평항에서 잡아온 망둥어로 매운탕을 끓여볼까 합니다. 일단 재료 손질은 빠른 요리를 위해서 대충대충 해놨어요. 무, 당파, 그다음에 파, 그 다음에 고추 조금, 그 다음에 요거 마늘입니다. 일단 물을 한 2인분 정도 먹을 만큼 냄비에 부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었네요. 어차피 끓으면서 조금 증발하니까 괜찮아요. 물을 부어주고, 제일 중요합니다. 매운탕에 무 빠지면 큰일 나요.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주고, 무가 완전하게 익을 때까지 끓여줄게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지금 보이시죠? 무가 조금씩 익고 있는데, 조금, 네, 들익었네요. 그냥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끓고 있을 때, 뭐를 넣냐? 네, 만능 양념이죠? 고추장을, 크게 한 스푼, 고추장을 크게 한 스푼 넣어주고요. 예, 저는 약간 매콤하게 먹으니까 조금 더 넣어줄게요. 예, 조금 더 넣었어요. 예, 이거 떡볶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운탕입니다. 고추장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고춧가루입니다. 고추장만 넣으면 고추장 찌게 돼요.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네, 두 스푼 넣어줍니다. 가루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마늘 요 정도. 이게 마늘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양파, 고추, 파. 원래 대파 넣어야 되는데 집에 대파가 없어요. 그냥 넣어요. 다 쏟아 넣을게요. 네, 다 때려 넣습니다. 다 때려 넣고, 그다음에 집에 둥글러 다니는 라면 야채가 있네요. 이것도 그냥 때려 넣을게요. 아, 벌써부터 군침이 돌죠? 보통 저기 뭐지? 매운탕 위에 보면 쑥갓이나 뭐 미나리 같은 거 올리시는데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사실. 네, 우리 저희 집에 지금 없어요. 이렇게 넣고, 요거 후추 중요합니다. 제가 후추 좋아하니까 후추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팔팔팔팔팔팔팔팔 끓을 때 마지막으로 생선을 넣어줘야지 생선이 살이 풀어지지 않고 맛있는 매운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제 거의 한 80%는 된것 같아요.
기다려 볼게요. 조금 더 끓을 때까지. 네, 지금 어느 정도 끓고 있습니다. 무도 약간 물러진 것 같고, 요 정도 됐을 때 마지막으로 생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생선 손질은 내장 빼고 목 따고 지느러미도 자르고, 네, 깨끗이 손질한 상태고요. 요거를 마지막에 투하를 해줍니다. 비주얼이 뭐 어마어마하죠? 마지막에 생선이 끓을 때까지, 아니죠, 생선이 익을 때까지 조금 더 끓여주겠습니다. 먼저 맛을 조금 볼까요? 죽입니다. 5분 10분 정도면 될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불을 끌게요. 비주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망둥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매운탕 끓이면 맛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맛을 볼게요. 와, 맛이 아주 그냥, 술을 불러요. 소주를 부릅니다. 맛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제가 볼 때는, 시중에 팔면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면 딱될것 같아요. 사실 이거 바깥에서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해요. 파는 데가 없어서. 와, 죽입니다. 아주 끝내줘요. 네, 이상 망둥어 매운탕이었고요. 찌리박의 대충 요리 끝. 안녕, 다음에 다른 요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